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그동안 분열됐던 야권은 통합 작업을 마무리 짓고 오늘 미래통합당을 정식 출범합니다. 그러나 총선 승리를 장담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의 폭주,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 사건, 거기에 정세균 총리의 실언, 공천 논란 등이 겹치면서 자중질환의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입니다. 정치권 움직임, 서정욱 변호사님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오늘 미래통합당이 오후에 정식 출범을 하죠. 아마 한국당, 그 다음에 새보수당, 예. 전진당 이렇게 해서 의석은 113석인가요? 예. 예. 지도체제라든가 또 공관위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논란이 있는데 다 정리가 된 것이죠. 그렇죠. 일단 이게 약간의 불신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영남일보에 제가 1년간 고정 칼럼니스트입니다. 아,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또 이 제목을 정말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 전에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이래가 이게 고발도 당했잖아요. 시민단체 고발했거든요. 민주당 치하했지만 제가 이게 미래통합당을 또 찍어라 이러면 이게 또 고발당하면 어떡하나 이래 고민했는데 칼럼 제목을 제가 한데 미래통합당 대한 수권 정당으로 우뚝 서라. 야, 좋은 말씀. 대한 수권 정당으로 우뚝 서라. 이런 데 칼럼이고요. 아마 내일자로 놓으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치권의 격언을 보면 진보는 보통의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이제 그 부패로 망한다 이런 격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완전 거꾸로 이게 진보는 뭐 부패 불공정 조국사 때부터 이렇게 망하고요. 보수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3년여 동안 대분열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분열 기간을 어떻게든 끝내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약간 중도까지 확장된 게 전진당, 이현주 의원, 그 다음에 그 일부 이제 안철수계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청년당도 3개 왔죠. 그렇죠. 브랜드 뉴 파티, 그 다음에 가치 오름, 그리고 이제 젊은 보수, 이런 이제 청년들이 3개 당이나 합류했고요. 아니, 나름대로 그건... 안철수까지는 안 왔지만, 또 이게 유승민까지도 흔쾌하게 뭐 참여해서 오고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안철수계에서도 김용환 의원이 뭐 최고위원 됐죠. 최고위원 됐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저는 기존의 어떤 새누리당을 극복하고 중도로 약간 확장하고 젊은 쪽에 확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총선에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체제의 얼굴을 놓고 일부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로 가면은 새 부대의 세수를 담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역시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워낙 총선이 촉박한 상황이니까 황 대표 체제로 가면서 총선이 끝난 뒤에 정식 이제 당을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게 옳겠다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고 그냥 지도부에 최고위원만 좀 추가한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아주 잘한 선택이고요. 네. 아마 이제 장기표 선생님이나 시민단체 대표 중에 일부는요, 야, 왜 그렇게 하느냐, 완전히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든지, 아마 이제 5대5로 하자, 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어서 일부 세력이 현재 이탈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재결합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합류하는 거죠, 그분들도. 합류해야죠. 대의에는 말하자면 야권이 통합이 한다는 데는 이견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결국 이제 전진당은 이현주의를 한 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새보수당도 8석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전면적으로 새롭게 5대5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시기적으로 되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황교안, 김영호, 체제로 이게 가되 한 3, 4명씩 늘었잖아요. 이번에 최고위원 4명 늘었죠. 원희룡 지사. 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분도 많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유승민 키즈 아닙니까? 어차피 합치는 거니까 저는 수용하고 그다음에 그 안철수계, 이현주계에서 한 명씩 해서 이번에 4명이 추가돼가지고 12명으로 최고위원 출범하고 공간에도 여기 김영호 체제 중심하면서 몇 명 추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틀은 짜여져 있어요. 틀은 만들었는데 그 이제 내용물을 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용물이 국민들 또 우리 유권자 시민들의 마음속에 눈높이에 맞아야 하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주장해왔던 게 하나는 야권 통합이고 네. 전면적인 쇄신. 쇄신이라는 네. 게 결국 사람을 바꾸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혁신 공천이랄까 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하는데 우선 뭐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강서울의 김성태 의원 또 송파 갑이죠 네. 박인숙 의원 삼선 재선 하신 분들이 불출마 선언한 것은 좀 평가를 할 만해요. 그렇죠. 일단 이제 김성태 의원님부터 보면 이분은 이제 그 뭐 탄핵 오적이다 이렇게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나름대로 이게 당을 위해서 기여한 것도 많이 있고요. 많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 딸 문제로 이게 곤혹을 치렀지만 실제 무죄를 받은 건 맞거든요. 예. 다만 이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법적인 잣대와 또 이제 정무적인 판단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여론이 있어서 이게 본인이 백의종군을 하겠다. 뭐 저는 그 선택을 나름대로 게 마음이 저도 아프면서 그 선택을 존중하고요. 예, 평가할 만합니다. 예, 이번에 그 의사 출신 그러면 이제 송파갑이죠. 예. 지역이 송파갑에서 이게 재선했잖아요. 그런데 강남권 지금 강남 서초 송파는요 이번 선거의 초강세입니다. 부동산 대책 실패부터 그렇죠. 워낙에 실정을 많이 해서 이런 이제 그 미래 통합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권에서 현역이요 예. 최초력의 불출마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공관위에서 몇 분은 공천을 확정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관심이 가는 게 나경원 동작을 오세훈 광진이죠. 광진 예. 이런 분들은 지금 확정을 했죠. 예. 그거는 이제 아주 잘한 거예요. 왜냐? 공천은 이제 그 거의 단수 후보고 유일한 대안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에게 조기에 빨리 공천을 확정시켜주는 게 얼마든지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앞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그 홍준표, 김태호까지 왔으면 금상첨화인데 예. 두 명까지 이렇게 강북에 왔으면 더 좋은데 나름대로 이제 홍준표는 뭐 양산 을로 그다음에 김태호는 창원 성산 이야기 나오거든요. 예. 그 점은 약간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분들도 이게 고향에서 더 흠지로 간 거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이게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근데 저는 그 나경원 오세훈만 하더라도요. 예. 상당히 그 의미 있다 봐요. 지금 이게 나경원 지역을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그 전략 지역으로 정해 버렸잖아. 왜 경쟁자가 없으니? 예. 그래서 이제 뭐 고민정의를 보낼까? 뭐 자격 공천한다고 보낼까? 뭐. 근데 다 마땅치가 않은 모양이야. 아, 근데 자격을 보낼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무협제도 보면 상대보다 이게 무술 실력이 뛰어나야지 자격이 이기지. 아, 고민정의 보내갖고. 아, 고민정의는 완전히 뭐 송아지고 나경원은 황소 아닙니까? 큰. 황교안도 마찬가지지만. 까면 안 되죠. 고민정의 이수진 판사 있죠. 예. 이수진에게 거짓말 판사예요. 자격이 불량리스트도 아닌데 리스트도 하고 정치 판사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을 자격이라고 보내면 나경원이 한 칼에 그냥 쓰러지지. 어떻게 나경원을 죽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나경원 의를 꺾을 사람 없다 보고요. 오세훈 지역도 사람이 없어갖고 뭐 아주 거면은 모양이요. 뭐 추미애보다는 낫겠죠. 추미애가 워낙 인심을 잃었으니까. 그러게 누굴 보내도. 임종석이를 보낸다, 뭐 고민정의를 보낸다, 여러 사람. 아, 저는 이광재까지도. 이광재까지도 뭐 넣어본 모양인데 예. 다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결국 황교안, 나경원, 그다음에 그 오세훈 이 세 명의 그 삼각편대는요. 제가 보기에 무적입니다. 예. 종로의 그래. 이낙연도 이미 밑바닥에서는 완전히 바람 일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종로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삼각편대가 서울 선거를 상당히 그 압승으로 이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말씀 나왔으니까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뭐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는 만지는 사람마다 손이 따뜻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져볼 만 알거든. 예. 예. 싸늘하냐 탁 차느냐 아니면 꽉 잡아주냐 이게 선거해본 사람 금방 안다 그러더라고. 차이가요. 황교안 대표는 이게 혼자도 많이 다닙니다. 조용히. 이낙연에게 뭐 기자들 많이 대동화 가잖아요. 근데 괜히 수첩에다 뭐 적는 전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도 수첩 꺼내가지고 뭐 쇼했잖아요. 결국에 이낙연은 제2의 반기문이에요. 옛날에 반기문이가 잘 나가다가 한 칼에 뭐 때문에 갔습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그냥 자가용에 기사들 꼬면 될 텐데 괜히 인천공항 철도 탔는데 어디서 뭐 표를 어떻게 꺼내가 어디였는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그때 아 서민 코스프레 쇼하는구나. 이런 게 한 방에 날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낙연 그거예요. 지하철 개찰구를 못 찾고, 그다음에 지하철에 다리 꼬고 딱 앉아 있으니 지하철에 누가 그런 예의가 있습니까? 평소에 전혀 안 하던 이런 게 서민 코스프레 쇼를 하니까 오히려 이게 역작용으로 부작용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비하면요, 황교안 대표는 상당히 그 진정성이 있고, 오히려 저는 뭐 여론 같은 거는 아예
뭐 촉이니까 전액이 네. 아니고요. 밑에 이게 느낌이나 바람을 보면 상당히 저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근데 또 제일 관심을 갖는 분이 태영호 공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명도 지금 태영호인데 저 신고 올 때는 뭐 이게 문제예요. 이름도 바꾸고 신고하고 그래서 지금 또 강남갑이냐 서초갑이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야 할 것 같습니까? 태영호 공사는요. 네. 이번에 공천되면 제가 집이 강남갑이에요. 네. 역삼동. 네. 제가 이제 자원봉사로 가려고 고영환 교수하고 네. 이미 약속도 했고요. 네. 태영호 공사는 북한에게 2,500만 북한 주민 전체의 대표입니다. 탈북자 4만여 명의 대표입니다. 이런 분에게 어디 가도 당선돼야 되고 당선 시기 주는 게 맞아요. 네. 저는 우리 국민 아닙니까? 네. 북한 주민도 2,500만의 대표인이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은요. 아마 이분이 이제 그 한국에 오면서 그 경호 문제, 네, 그런 신변 보호 네. 때문에 구민, 네. 백성의 북한 주민을 구하겠다. 네. 구민으로 이제 주민등록을 해놔버렸잖아요. 예. 그럼 이게 원래 이름으로 개명하려면 한 3개월 이상 걸리니까. 실제 총선에 출마하려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있잖아요. 주민등록 이름을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태구민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개명을 태영으로 하려면 늦은 거예요, 시간이.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국민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태구민, 이분이 태영하고 우리 북한 전체 동포의 대표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런 분은 국회에 가서 제대로 된 이제 그 김정은 정권을 제대로 비판하고 그다음에 현 문재인 정권이 대북 외교 있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굴종이고 비굴했습니까? 이런 현 정권의 대북 정책, 김정은 정권의 문제 이걸 갖다가 제대로 되는 비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반드시 국회에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영호 공사 과거 TV에 나와서 이렇게 쭉 발언하는 거 보면은 태공사 얘기 또 예언이 거의 예측이 맞더라고요. 100%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본인도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데 그런 얘기를 귀뚱으로 듣는다는 것이지. 예. 자기들 정해놓은 방향대로만 가니까 정말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데 오늘 아침에 또 신문 보니까 언론 보도가 돼 있는데 북한에서 태영호를 또 그렇게 다 해킹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누구고 통화하고 무슨 지인 관계까지 다 파악했다는 게 그래서 이놈들이 또 선거 때문에 무슨 해코지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이제 신변 경호. 그건 이제 심각한 문제죠. 이미 다 노출이 돼버렸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게 나이도 속이고요. 태국민 다 속였기 때문에 경호가 됐는데 이번에 아마 총선 때 저도 상당히 경호 문제가 이게 아주 심각하게 지금 보이고요. 고영환 교수 제하고 이제 TV조선 방송을 많이 하니까 예. 이분이 태영호하고 친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많이 책임져 도와주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교관들은 가장 이게 엘리트 집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 진짜 고영환 엘리트. 교수도 정말 이게 엘리트고 박식하거든요. 예. 그런데 태영호 공사는 더 고위직까지 지낸 분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에 상당히 예. 천군만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또 하나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 하는데 하나는 김태우 예. 전 특감반원 있지 않습니까? 수사관 정말 김태우가 공언한 바가 정말 기여한 바가 큰데 문재인 정권 이 비리를 폭로하는 데 있어서 예. 이분도 한국당으로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당에 입당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었고 또 유명한 검사 내전선 김웅 검사 김웅 전 부장검사도 새 보수당으로 입당을 했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가서 이분도 정치를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진짜 잘못된 이런 어떤 문재인 정권의 잘못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가는 건가요? 일단 이제 김태우 수사관은요. 제가 방송에서 이제 몇 번 김태우 수사관이 아주 투사고 영입해야 되고 공천 주의 된다고 네. 했더니요. 통화를 한번 했어요. 제가 어제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한번 만나 저녁이라도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제까지 그 보수 정당들은 항상 영입하면 뭐 장관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검사장들 예. 이런 사람들만 했잖아요. 예. 제대로 게 싸울 줄 아는 투사들 왜 무사를 웰빙 줘가지고는 이게 이제까지 보수 탄핵이던 괴멸을 못 막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은 상당히 저는 필요한 인재고요. 예. 이분한테는 면책 특권에 옷을 입혀줘야 됩니다. 방탄 조끼를. 그래요. 왜? 맞아요. 지금 이게 외롭게 폭로하다 보니까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고 재판하고 있잖아요. 예. 이분이
전임 정권부터 청와대에 있을 정도로 검찰에서 실력을 인정받고요. 제대로 이제 청와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배지를 따라가지고 면책 덕분에 방탄 조끼를 입혀주면 청와대를 초토화시키는데 아주 기여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제대로 예우를 갖춰가지고 이런 분들도 영입해서 전략공천 해가지고 반드시 그 현 정권과 싸우면 최선봉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웅 검사. 이분은 옛날에 제가 검찰 개혁할 때 국회에서 공청회를 제하고 한번 같이 한 적도 있고요. 예. 이분은 아주 이론가입니다. 네. 투사면서 이론가예요. 이번에 그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에 대해서 바른말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법무연수원에서 교수도 하고 상당히 검찰 개혁만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만 추미애가 뭐 미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또 이게 사기치면서 가짜 검찰 개혁할 때 제대로 된 이게 팩트 가지고요. 현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인재거든요. 이분은 이제 그 새 보수당에서 영입해버렸잖아. 근데 이번 통합이 됐잖아. 통합됐기 때문에 저는 미래통합당에서도 중용해서 반드시 이분이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의 허구성 이걸 폭로하는데 활용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미래한국당이 출범을 했는데 그동안에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많이 씻고 좀 전체적인 상황은 순풍을 타는 듯한 그런 기류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서 변호사가 워낙 한국당이 잘 아니까 여러 이런 점에 좀 앞으로 주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뭐 조언이랄까 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제가 이제 오늘 칼럼에서도 주장했지만요. 결국은 이제 미래 통합당이요. 과거의 그 새누리당으로요. 돌아가면 안 돼요. 예, 이름 그렇죠. 그대로 그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이름 그대로 당면 그대로 미래로 통합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과거의 도로 새누리당이 안 되려면 결국에 혁신이 필요한데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제 인적 혁신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혁신해야 됩니다. 정책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제는 이게 대안을 제시하는 이제는 이게 비판만 가지고는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판을 넘어서 가지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래서 이제 그 보수의 가치 입각에서 정말 경제 실정만 비판만 하면 표 넣는 게 아니고 대안도 제시하고 검찰 개혁도 이제는 이게 비판만 할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게 그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면요. 저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대하는 거는 이제 남은 보수도 다 대통합, 대일통, 하나로 이게 다 통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김문수 대표의 자유통일당 있죠. 그다음에 그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도 있잖아요. 이런 이게 당들도 이제는 이게 하나로 대일통, 대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뭐 더 이상 탄핵 문제를 가지고 내부에서 이런 자중질화를 벌이는 일은 자제들을 하겠죠. 여기서 이게 제가 걱정하는 게 우리 김문수 대표는 종로에는 게 후보 안 내겠다. 처음에는 게 본인이 나가려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노선이 계속하니까 종로는 게 황교안한테 밀어주겠다. 이게 바로 대승적 결단이거든요. 어제 그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아무래도 이게 그 황교안 대표에 대한 감정이나 미래통합당에 대한 감정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종로에 후보를 내겠다 이랬는데 그건 제가 간곡하게 그러면 이게 종로의 후보 내에서 이낙연을 밀어줘가지고 만약에 그 뭐 몇백 표 차로 이낙연이 이겼다. 그러면 이게 그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래서 이제 조금 대의를 위해서 양보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도 조원진 지역구라든지 같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의 마지막 저는 협상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특히 뭐 우리 공화당은 우리 서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니까 고문으로서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네요. 서로 이제 그 저는 주고받는 이런 게 서로 배려하는 게 필요한 거죠. 어느 한쪽만 무조건 이게 양보해라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정치는 주고받는 거라 봅니다.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오늘 출범을 했는데 총선까지 아주 힘차게 달려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